안녕하세요. 노틀담입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쌍비읍 빨리 쓰는 법을 설명하면서 이 빼빼로라는 글자를 예로 썼는데요. 오늘은 이 쌍비읍 빨리 쓰는 방법을 좀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가까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빼빼로를 미리 써놨는데 이 쌍비읍의 특징은 한 번에 이어 쓴다는 겁니다.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이어 쓰는 거예요. 글씨를 빨리 쓸때 아주 유용한 기술이죠. 쌍비읍은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쓰는데, 비읍과 비읍의 간격은 좁게, 그리고 비읍 글씨 자체는 약간 간격이 있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로자도 한 번에 이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쌍비읍 빨리 쓰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이어 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렸을 때는 강하게, 올렸을 때는 약하게 이 강약 조절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 약, 강약, 강약, 강약.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강, 약, 강.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어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다른 글씨를 빨리 쓰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재미난 글자들이 있으면 또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